좋아. 자, 앞줄 한 번만 살짝만 숙여줘요. 앞줄 한 번만 숙여주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문구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2024년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깐 저희 10초만 자리를 한번 정리를 할까요? 우리 지금 이제 시상 끝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딱 마음속으로 열을 세면서 이제 천천히 마지막 우리 가장 중요한 워크숍의 마지막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셀 테니까 10초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올해 마지막 워크샵, 그리고 마지막 올해 워크샵의 내용 전달할 거고요. 저는 카이정 헤어의 카이정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카이정 헤어 그리고 카이정, 올해 23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23년도 마지막을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동행자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24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내년,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서 동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3년은 어땠나요? 만족하셨나요? 만족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23년은 어땠나요? 만족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24년은 더욱더 멋진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저희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진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함께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디테일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워크숍 좋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23년 한해이 한마디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23년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 이, 예, 지. 이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명담입니다. 우리 다나이 직장님 역시. 네. 저희 첫째답게, 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한해 일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싶고, 어떤 목표를 잡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갈 건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흐르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약하는데, 이런 모든 약속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지만, 미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카이정의 모든 식구들이 미용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선택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순하게 그냥 나는 뭘 하고 싶지? 난 뭘 위해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뚜렷하고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리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저희 카이정헤어는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서 그동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24년에도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성장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답다라는 말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측은지심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게 사람답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인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그리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남에게 무언가 베풀 줄 아는 그 인간다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먹을 걸 줄 수 있고 힘들어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은 나 하나 편하게 위해서, 나 하나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나 하나 그냥 나 하나 너무 편하면 좋잖아 라는 마음보다는 내 동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내 동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내 가족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주고 지켜주고 아껴주는 방향으로 저는 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동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4년도 그리고 앞으로 그 뒤의 미래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면 저희야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절대적인 이유로 카이정헤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의 이익적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롭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쉬워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요. 사실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거나 내가 지금 안 되는 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거는 위로와는 별개로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롭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방향,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가고 있는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미용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는 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미용인을 1,000명 넘게 양성한 사람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 어떤 미용인도 미용인, 디자이너를 1,000명 만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스스로의 자부심이거든요. 1,000명의 디자이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명의 디자이너를 만들 거다. 저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디자이너를 만들 거고 미용을 하는 사람을 성장시킬 거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와 일하는 사람들이 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방법들을 했을 때 위롭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준은 늘 명확하다는 겁니다. 카이정헤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는 모든 사람들 알 거예요.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졸업하신 첫 번째로 졸업하신 우리 단하나 실장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졸업하신 우리 강현 실장님, 정현 실장님, 예빈 실장님, 지현 실장님, 이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블런트 마스터에서 레벨 1, 2, 3를 졸업하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거예요. 저희는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정의롭게 승부합니다. 그 어떤 오너, 원장,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들의 성장과 성공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점수를 줄 때 그리고 어떠한
약간 저희가 서포팅을 해줄 때 그냥 사람으로서 좋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성과가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카이정 헤어에서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 아무 이유 없이 디자이너 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면서 달성해 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를 만드는 방법을,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위롭냐, 공정하고 정의롭냐, 이거는 제게 미용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 일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후배들 앞에서, 수많은 선배들 앞에서 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떳떳하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카이정 헤어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우리 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나갈 거예요. 그래서 카이정 헤어 안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대 그 어떤 고객의 가짜 리뷰도 쌓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지인들 통해서 리뷰 쌓아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쌓은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써주는 리뷰가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써주는 리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루는 모든 성과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스스로에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어떠한 자신감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이너가 됐을 때 저 카이정 헤어에서 디자이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 너 너무 대단하다, 너 너무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지, 단순하게 그냥 카이정 헤어에서 디자인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 미용인들한테 존경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미용인들이 카이정 헤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대단하다, 카이정 헤어에서 일하는 크루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의 미용인분들만 있어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안에서도 전지전 플레이스 상위 노출, 그리고 전 디자이너 인기 스타일 노출, 그리고 전 디자이너의 하이 퍼포머,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빨리 가거나 급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쫓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스스로에게 순수하게 성장을 해서 경쟁을 성장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성장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비전도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24년에도 카이정 헤어는 아주 순수하게 경쟁할 거고, 아주 공정하게 경쟁할 거고, 아주 정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 선배 후배나 직급이나 경력에 의해서 디자이너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힘든가 고통을 이겨내서 나아가는 디자이너와 크루들을 더 많이 소프팅하고 더 많이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입니다. 자, 예의를 하는 건 뭘까요? 예의는 뭘까요? 예의는 말 그대로 존중과 배려가 있냐는 게 예의입니다. 자, 내년에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워크샵에는 저는 한 가지 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같은 브랜드의 식구들한테 인사를 먼저 건넸나요? 타지점의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타지점의 크루님들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건넸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의를 조금 더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윗사람들, 여러분들의 후배들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먼저 그들을 챙기는 게 예의입니다. 그럼 예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 스스로가 어떠한 공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신경 쓰느냐, 이런 것들이 예의입니다. 우리가 더 예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고객도 사람, 우리의 동행자들도 모두 다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아침에 출근해서 전원을 넣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움직일 수 있어요. 기계한테는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님한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료들한테 조금 더 예의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그 예의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신경 써도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제가 이 미용업계에서 2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는 이유는, 저는 제 위에서 미용 선배님들, 그 저보다 미용을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늘 갖춥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나? 돈을 더 못 갖고 있나? 직급이 높나 낮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맞냐 적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이 미용이라는 이 업에서 나보다 더 먼저 일했으면 무조건 선배, 내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서 그분들한테 존경과 표현을 해야 되는 위치, 그리고 후배들, 나보다 후배들이면 내가 먼저 그들을 챙기면서 그들이 이 업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예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의 고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만났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예의를 조금 더 갖추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브랜드가 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알아 몰라, 내가 몇 명이랑 친해, 내가 몇 명이 나의 진정한 동행자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 얼만큼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알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이 세상에 알리려면 내가 먼저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 저 선생님 고객이네? 신경 쓰지 않아. 그럼 예의 없는 거야. 매장에 들어오는 선생님, 나랑 팀이 아니야. 내 메인 선생님이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 그럼 예의 없는 거야. 왜 너네들 선생님들의 메인 트레인은 정리해주면서 내 메인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의 트레인 정리해주지 않아? 예의 없는 거야. 선생님이면 다 똑같은 거야. 내 메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메인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라고. 그냥 모든 디자이너들은 크루들의 스승이야. 다 배울 수 있고 다 관계를 맺었을 때 모든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크루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딱 두 가지만 더 챙기면 돼. 뭘 챙기면 돼? 매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메인이고 메인이 아니고 팀이고 팀이 아니기 때문에 팀만 챙겨야 되고 메인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내 팀 크루가 아니야. 그럼 교육해 줄 필요가 없나? 케어해 줄 필요가 없나? 맛있는 거 사줄 필요가 없나? 매장에서 만약에 출근을 하는데 음료를 사. 근데 음료를 사가는데 내 팀 크루 음료만 딱 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끝난 거야, 거기서.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미 끝난 거야. 왜 끝난 거야? 내가 나눴거든. 내가 딱 내 거라는 걸 나눴거든. 그럼 내 거라는 걸 나눈 순간 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크루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크루들은 다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는 한 사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사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을 좀 살펴보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구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다운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쟁하는 것도 기본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의. 노력은 예의에 많이 해야 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점 식구들한테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DMC점 식구들한테는 내가 늘 너무 미안해. 왜냐면 2020년에 오픈했을 때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조금 더 감정이 앞섰고 조금 더 늘 약간 뭔가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감정이 먼저 나갔고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되게 작은 거에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작은 거에. 그냥 굳이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굳이 화내도 또 되지 않는 거에 화를 내면서 쓸데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경험을 낭비하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스스로를 얼만큼 컨트롤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스로의 컨트롤은 뭔지 알아요? 지혜로운 거, 진짜 지혜롭다. 이게 뭔지 알아요? 타인에게는 관대한 거야. 타인에겐 관대해야 돼.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를 컨트롤하는 것과 타인을 컨트롤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어, 여러분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쉬워. 타인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조우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약간 좀 아이비리그 컷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조우가. 자를까? 내가 퇴사시킨다 그러면 자를까? 아니지, 아마? 너 머리 안 자르면 나 너 퇴사시킬 거야 이러면 그냥 나 저 그럼 퇴사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조호한테 돈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얼마 주면 아이비리그 컷으로 자를래, 조호야? 고민하지 말고 어? 한 1억 주면 그냥 자르겠지. 나도 1억 주면 자른다. 근데 야, 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아이비리그 컷 잘라봐. 이렇게 하면 조호가 자를까? 그럼 한 가지 봐봐. 만약에 1억을 주고 머리를 잘라서 조우가 머리를 자르면 저 친구가 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본인이 행복해질까? 아니지.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자존감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내가 1억이 아쉬워서 머리를 자르다니. 나중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화로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아. 화를 내봤자 짜증을 내봤자, 소리를 질러봤자, 인간적으로 이 친구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사람 절대 안 움직인단 말이야. 돈으로 컨트롤하지도 않아.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해. 그럼 인센티브를 더 주면 노력을 해? 난 23년 동안 미용했는데 그런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 선생님 인스타랑 블로그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제가 5% 더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리더야. 사람 망치는 리더. 사람 망치는 리더야. 왜 망치는 리더인 줄 알아? 5% 더 준다고 안 하는 사람이 할까? 하기 싫은데 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 돈, 그리고 감정으로는 타인 절대로 컨트롤 못해.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때문에 움직일까?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움직일까?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주변의 환경 바꾸고 싶잖아? 그럼 지혜롭다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면 내 주변이 바뀌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내 크루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연습을 잘했으면 좋겠다. 고객들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디자이너는 연습 안 하는데 크루들은 왜 연습해? 디자이너는 연습 봐주지도 않는데 크루들은 왜 연습해야 돼? 고객들한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내가 극한까지 친절하면 돼. 그럼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하면 크루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내가 이 공간에서 일을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 어? 그리고 안 하는 걸 하게끔 만들고 싶잖아? 그럼 본인이 안 하는 걸 해. 본인이 변해. 그러니까 카이정 헤어를 하면서 내가 이 브랜드가 망하지 않고 성장했던 이유는 이 네 가지 진리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인간답다. 도와주자. 기회를 줘요. 기회를. 어느 브랜드가 크루들 교육비 내는 거에 신경 써? 어느 브랜드가? 아, 너네들이 교육비 내는 게 부담돼서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아, 너무 힘들겠다. 이걸 누가 고민해? 누가 고민해? 받으면 되지. 교육비 받으면 되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월간 2천만 원 손해가 나요. 여러분들한테 교육비 안 받으면 2천만 원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카데미를 더 크게 성장시키겠다고 하잖아. 올해 5월에 저희는 더 아카데미 공간을 갖춰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배움에 대한 걸 적어도 만족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아니까. 근데 거기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 사내 강사 지금 저희가 오늘 강사 임명했지만 이들이 강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나 강사가? 보면 알 거야. 강사비를 많이 주나?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여러분들 후배들 그리고 앞으로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더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그 점주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교육비를 주겠다.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야. 무조건. 그럼 그걸 결정했을 때 내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었다. 그럼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카이정 헤어가 미용하면서 욕먹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청라 이번에 오픈했고 신촌 이번에 오픈했고 우리는 응원을 받아 오픈을 하면 그런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신촌점 이번에 오픈하면서 나 얼마나 응원 많이 받았는 줄 알아? 신촌에 있는 원장님들이 카이정 헤어가 신촌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대. 좋대. 진짜 그래. 원장님들이 DM이 와서 와 신촌에 카이정 헤어가 들어왔어. 우리 애들이 더 경쟁을 많이 할 것 같고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진짜 이런 좋은 브랜드가 이 상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는다. 카이정 헤어 들어와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브랜드가 어딨어. 왜 근데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예의 있게 경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카이정 헤어 사람들은.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저 살롱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성장해서 모든 성장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24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 다울 거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경쟁할 거고 예의 있게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일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루님들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야? 좋은 삶을 살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온 거니까. 그럼 앞으로 미용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커트 잘하는 거, 파마 잘하는 거, 염색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완성돼 있냐, 내가 목이 말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물을 줄 수 있냐, 내가 추워 보이는 고객이 있으면 담요를 갖다 줄 수 있냐, 그 고객이 왔을 때 정말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갔을 때 좋은 표정으로 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체인지업 4.0 세미나에서 우리는 일을 왜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 근데 그 말에 정말 깊은 뜻은 뭐냐면 돈을 번다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무엇인지. 돈을 번다는 행위는요. 인간적으로 진짜 완성도가 높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돈을 못 벌어. 어쩔 수 없어. 돈을 많이 벌수록, 돈을 잘 벌수록 결국에는 기술이 뛰어나거나 마케팅을 잘하거나 세일즈를 잘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적인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신경 써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의 본질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과 모든 성장을 기술적인 부분들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인간 중심으로 해결할 거야. 모든 걸 다. 사람이 먼저다. 자, 2024년에 들어서서 저희가 변하는 부분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브랜드로 조금 더 나아갈 거예요. 디자이너들을 위한 브랜드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거든요. 좀 23년도, 22년도 좀 서운했다. 뭐가 서운했냐라고 물어보면 아, 카이정 원장님이 외부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서운했다. 이거요. 이거 많이 볼 기회가 없어서 서운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밖에 나간 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원양어선 타러 간 건 아니잖아. 어? 이거 안 웃기니 그냥 넘어갈게. 어,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저 원양어선 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왜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미친 듯 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아? 여러분들 아마 제 인생으로 살아보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으면 내가 존경할게. 그 사람. 나처럼 사는 거 한 달 가능하면 존경할게. 내가 그 사람.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저처럼 절대 못 살아요. 왠지 알아요? 백이사님한테 물어봐봐요. 저 토요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차 타고 대구 내려가.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내려가야 돼. 그러면 도착해서 6시간 강의. 그럼 끝나고 바로 다음날 6시간, 7시간 자고 나면 또 일을 시작해. 그리고 또 10시간 운전해. 그런 식으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3박 4일, 4박 5일을 그냥 보내. 그럼 일하는 동안은 일을 막 쉽게 해요? 편하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엄청나게 고난의 길이야,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왜 그 짓을 2년 동안 했는지 알아요? 왜 그 짓을 2년 동안 했는지 알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으면 나를 편하게 두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살지 말아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여러분들 넣지 않으면 인간은 달궈지지 않아. 달궈지지 않아. 무슨 말인 줄 알아? 봐봐. 내가 지금 게을러.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과연 전쟁터에 지금 총알 날라다니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까? 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 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 칼로 찌르고 있으면 나 과연 가만히 앉아 있을까? 찌르세요. 전 죽을게요. 귀찮아요. 이럴까? 안 그럴걸? 필사적일걸? 칼 날라오고 총알 날라오잖아. 어떻게 할까? 필사적으로 도망갈걸? 뭐 100m 진짜 뭐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갈걸?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쓸까? 지금 막 총알 날라오는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자식들 얼굴 생각날 텐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도망가야지 이럴까? 나부터 살고 보는 게 맞지. 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사적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사적으로 움직여보자. 이게 없으면 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야.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 안 한다. 내가 일할 때 밝게 웃으면서 대화 안 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이 잊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러면 필사적이지 않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필사적인 사람들은 이거 세 가지를 무조건 해. 왜?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 안 하면 고객이 늘어? 디자이너가 늘어나? 크루들이 늘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아니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람 만나는데 필사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디자이너는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 사람들한테.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일을 해. 필사적인 거야. 필사적인 거라고. 주희 선생님 아마 잘할 거예요. 저 6시간 강의하는데 1분도 안 쉬거든요. 얼마 전에 이도 선생님의 지하 원장님이랑 와서 강의 들었는데 정말 1분도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 강의하거든. 왠지 알아? 필사적인 거야. 근데 강의하는데 막 똥 씹은 얼굴 표정하고 귀찮다는 티 내고 하기 싫다라는 표정을 일할까? 그렇게 일해봐.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삶이. 내가 정말 내 삶이 필사적이고 내가 절실하잖아? 그러면 일을 할 때 귀찮아. 블로그 하기 싫어. 이거 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귀찮으면 내 삶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올까? 안 온다는 거지. 여러분들 일할 때 6시간 동안 정말 1분도 안 쉰다는 각오로 일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환경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해져. 어? 강의 6시간 하고 질문을 3시간씩 받는다고 나는. 질문을 3시간씩 받아. 집에도 안 가는 사람들. 광주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KTX 타고 6시간 동안 온 사람들이 왜 오겠어? 절실하니까 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6시간 강의 1분도 안 쉬고 했으니까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러잖아. 필사적인 게 아닌 거야. 끝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얘기 다 들어주고 끝까지 케어하면 내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그러니까 24년도 여러분들 일할 거면 절실하게 한번 일을 해봐요. 그 절실함이 뭐라고? 미친 듯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뭐라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고마움과 감사함 잊지 말라고. 우리가 왜 성장했는데? 초심을 다시 봐요. 우리 초창기 멤버들, 서교전 멤버들, DMC 멤버들 알 거야. 알 거야. 우리 처음에 일했을 때 어떻게 일했어요? 설렁설렁 일했어요? 다 했잖아. 다 했잖아. 본점 식구들 알잖아요. 다 했잖아, 우리는. 해야 될 거 다 했잖아.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끝나고 공부 다 하고 교육 다 하고 블로그 다 쓰고 인스타 다 하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잘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잘 됐는지 잊지 말라고. 아파서 포기한다? 너무 초라해져, 인생이.
힘들어서 포기한다? 너무 초라해져, 인생이.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진짜 사람들이 모이고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은 아파도 힘들어도 해내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존경심을 표한단 말이야. 내가 아프다고 포기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 나한테 그 어떤 가치도 주지 않아. 내가 힘들다고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날 떠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지거든. 진짜야. 가치가 없어져.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아파서 포기하는 사람,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어져. 왠지 알아? 우리가 아는 모든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내거든. 축구선수 손흥민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 알지? 흥민이 아버지 알지?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니야 이러잖아 맨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러잖아. 응? 그래서 손흥민이 포기했나? 중간에? 여러분들 월드컵 때 그거 알아요? 올림픽하고 월드컵 때 알아? 월드컵하고 올림픽 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부상이 엄청, 무릎 부상이 엄청 심각했었어. 근데 금메달 따겠다고 목숨 걸고 뛰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손흥민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 저거 군대 면제 받으려고 열심히 뛰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나?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면제 받았잖아요. 축구팀. 알아요? 축구 본 사람도 알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랬어? 그 애들한테? 어, 너네 금 면제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구나. 와, 너네 돈 많이 벌려고 연봉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뛰었구나. 이랬을까? 아니지. 어, 진짜 대단하다. 저런 부상에도 어떻게 저렇게 뛰었을까? 멋지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팬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얘기, 올림픽 얘기 알아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때 금메달 땄을 때 그 전 경기에서 점프를 뛰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거야. 그래서 발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은 다 포기하라 그랬어. 왜? 발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김연아 나가서 금메달 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해내는 사람은 의미가 별로 없어. 인정 못 받아. 인정 못 받아. 저 교육 신청 받으면 정말 백이사님이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데까지 간단 말이야. 정말 산골짜기까지. 1인 살롱까지 간단 말이야. 왜? 그런데 가서 강의를 해야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런데 가서. 환경 좋고 모든 분위기 좋은데 가서 강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잘 되는 살롱 가서 몇 번 이렇게 끄적끄적 해주고 그 살롱이 매출 잘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나? 대단하다 인정해주나? 원래 잘하던데 그냥 잘 됐나 보다 이러지? 근데 진짜 안 되는데 죽어가는 데 가서 정말 목숨 걸고 키우면 와, 이 사람이 난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편하게 일하려고 하지 마요. 정말 그래. 일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절실하게 해야 돼. 그 절실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을 즐겁게 만들려고 절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카데미에 오는, 블런트 마스터에 오는 모든 친구들 알 거야. 제가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한테 화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증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배워서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 화내? 화난 적 있나? 2레벨 이번에 배운 친구들 내가 너네들 커트 못하고 섹션 못 나누고 수업 집중 못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화내니? 준이야 내가 화냈니? 뭐라 그랬니? 못하면. 그래 때렸지. 그래 때렸지. 화 안 내지 때리지. 어? 그래 뭐하니? 화내니? 욕하지? 씨발 이러지? 그래 때리지? 근데 기분 나빠? 아니요. 기분 왜 안 나빠? 변태야? 느껴? 좋았어? 뭐가 좋았어? 너? 욕먹는 게 좋았어? 절실하게 알려주잖아. 그치 준이야? 저 정말 절실하게 알려줘요. 주영이 알 거야. 나 정말 절실하게 알려줘. 절실하게 알려준다. 너네들이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진짜 때리고 욕하고 절실하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절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일해요. 진짜 중요해. 그 절실함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못할 게 없어. 미용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다 필요하거든. 어디 가든 필요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끌리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돼. 왠지 나는 저 사람한테 음료를 받고 싶어. 나 왠지 저 사람한테 머리를 받고 싶어. 와, 나는 왠지 저 사람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이래야 된단 말이야. 제가 리뷰 얘기하잖아요. 리뷰 맨날 얘기하잖아. 진짜 고수는 리뷰 써달라고 얘기도 안 한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강의할 때 정말 자부심 갖는 거 뭔지 알아? 저 강의 소개 안 해요. 사람들한테. 저 경영교육 하는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 뭐하러 해 그런 소리를. 어차피 소개해 줄 텐데. 왜 어차피 소개해 주겠어?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거든. 나 같은 사람 못 만나거든. 나처럼 1분도 안 쉬고 강의하고 진짜 3시간씩 남아서 질문 다 받아주고 DM 오면 새벽 2시간, 3시간. 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알겠지만 잠 안 자요, 저. 저 지금 36시간 깨어있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어제 10시에 본사 미팅하고 10시부터 본사에서 7시까지 강의했단 말이야. 7시까지. 그 7시 강의한 사람이 3시간 개인 컨설팅 받는 사람인데 9시간을 강의 받고 봤어. 9시간을. 3시간 돈을 냈는데 9시간 강의를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 소개 안 시켜줄까? 오늘 돈 내고 왔더라. 또 듣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 막 소개시켜줘. 왜? 카이정 원장님 같은 사람 없어. 해줘. 자기가 막 알아서 인스타에 막 홍보해줘. 나한테 와서 강의 받으라고. 너무 좋다고. 왜 그럴까? 진짜 열심히 하면 끌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끌리는 사람으로서 이미지 구축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든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배 디자이너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크루들 그렇게 쉬운 사람들 아니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카이정헤어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돼보면 알아. 디자이너 돼보면 알아. 우리 단아나 실장님 일화 얘기해줄까? 일화 얘기해줄까? 우리 단아나 실장님 카이정헤어 들어와서 경력자로 들어왔거든? 준호헤어에서 4레벨까지 하고 들어왔나? 근데 1레벨, 2레벨, 3레벨 수업 다 들었지?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었어? 한 번이라도 결석한 적 있었어? 한 번이라도 아파서 안 나온 적 있었어? 한 번이라도 지각한 적 있었어? 한 번이라도 1등 안 한 적 있었어? 그건 있었지. 근데 한 번이라도 포기한 적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는 거 아니야. 미용 포기하고 싶냐, 하나야? 잘하고 싶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이너 된 사람이 어떻게 못하겠어? 뭘 해도 잘하지. 뭘 해도 잘하지. 휴점 알 거야. 고객, 단아나 실장님이 고객 포기하는 거 봤니? 고객을 포기한 적 있어?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고, 귀찮다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본 적 있어? 없어. 그 포기를 안 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이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끌리는 거야. 리뷰 더럽게 못 봤거든? 지금? 하루에 14명 오면은 한 명도 안 봤거든? 근데 매출 변화 없어. 고객 변화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열심히 하니까. 끌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약간 형태와 약간 그 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한 건 초창기 단계야.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는 거, 과제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카이퍼포머 더 카이퍼포머 우리 지현 실장님 5억 몇 명 했어? 250명 했어, 정확하게. 디자이너 될 때까지 5억 250명. 지금 커트라인이 몇 명인 줄 알아? 120명. 커트라인 120명 맞추기 딱 어렵지, 여러분들. 근데 250명 한 사람 있다. 250명 한 사람이 있어. 호근 선생님, 저번 달에 블로그 몇 개 썼어요? 그 저번 달에 몇 개 썼어요? 그렇지, 400개 썼었는데 왜 갑자기 250개로 줄었어? 열정이 많이 식었네? 끌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남들이 못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사람들. 저희는 별로 솔직히 말해서 별로 걱정 안 해요. 매출? 고객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용인점 기흥에 변두리 있잖아, 우리. 강남대 앞에. 망원상권이라대, 사람들이. 강남대를. 근데 너네는 돈을 못 버니? 너네는 고객이 없니?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돌려보내지 않아? 워킹 고일 때? 그치? 왜 그럴까?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저는 용인점 식구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주말에 보면 예약창이 달라. 디자인 선생님들. 어떻게 예약창이 다른 줄 알아? 채워지는 양 자체가 달라. 포기를 안 하는 거야. 포기를 안 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좀 다른 거야. 크루가 없어서 매출을 못한다? 포기지. 크루가 없어도 매출할 수 있지. 신규가 없어서 성장이 어렵다? 아니, 신규가 없어도 성장 가능하지. 내가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서 잘 안 된다? 아니지. 좋은 브랜드 아니라도 성장은 가능하지.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디자이너 못 된다? 아니지. 교육 안 받아도 디자이너 될 수 있지. 우리 세대 때는 교육 없이 디자이너 된 세대거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세대 때는? 교육이 없었어. 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디자이너 됐는지 알아? 선생님들이 머리하면 섹션 하나 나누는 것 같이 집중해서 보는 거야. 교육이 없다고? 매장에서 선생님들이 머리 안 잘라? 그러들? 매장 내에 교육이 없고 성장하기 어려워? 그러면 섹션 나누는 것부터 봐봐. 섹션 나누는 것부터. 아마 사슴 배운 친구들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어? 배우면 더 많이 배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배웠으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계속 하는 거야. 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라고.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라고. 여기 있는 크루들 내가 호언장담한다. 타 브랜드 가고 싶으면 가. 가도 돼. 왜냐면 우리는 아쉽지 않거든. 근데 너네는 아쉬워질걸? 왜냐면 우리처럼 진심으로 교육하는 브랜드가 없거든. 카이정 에어를 떠나는 친구들도 카이정 에어를 다시 들어온 친구들 딱 하나야. 교육. 그럼 내 가치관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가보면 알 거야. 나가보면. 근데 편하게 일을 하고 싶다. 아무 연습도 하기 싫다. 난 그냥 편하게 디자이너 되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린 땡큐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실력 있는 디자인을 양성하고 좋은 미용 업계에서 계속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야 돼. 차별화된 거. 나는 어떤 거에 차별화할 수 있을까?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거 알죠? 카이정 헤어가 미용 업계를 바꿨어.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 카이정 헤어 이전에는 시그니처랑 프로모션이 없었어. 그 개념이 없었어. 우리가 미용 업계에서 최초로 시그니처 프로모션 개념을 만든 거야. 그 차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끝나면. 시그니처 프로모션 만들었는데 매출 성장 못하고 고객 성장 못하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특징 뭔지 알아? 그걸 만들었다는 거에 위의를 두는 거야. 나 그냥 프로모션 만들었어. 시그니처 만들었어. 그냥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시그니처 프로모션 만들었을 때 그 본질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본질적인 차별성이 뭔지 알아? 내가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야. 1년차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몇 번 교육 들었어, 올해? 한 번은 들었어요? 두 번은 들었어? 세 번은 들었어? 나 오늘 예리 선생님 존경해. 커트 배운다고 워크숍 안 나왔어. 이 새끼가? 이런 느낌 아니야. 와, 대단하다, 진짜. 커트 포기 못하는 거지. 배움을 포기 못하는 거지. 배움을. 워크숍 나와서 상 타는 게 뭐가 중요해? 배우러 가는데.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데. 아, 오늘 뭐 독감 걸리고 아파서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존경해, 솔직히 얘기하면. 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안 나와도 돼.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내가 차별화됐다,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냐는 이거야. 그러니까 사슴 배웠는데 사슴 커트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사슴을 배웠지만 공부를 안 한 거지. 차별화되지 않은 거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차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슴 커트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쌓순을 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1년차 선생님들, 내가 1년에 교육 몇 번 받았는지 보면 답 나와. 2년차 선생님들, 내가 1년에 교육 몇 번 받았는지 보면 답 나와. 3년차, 4년차, 내가 미용하면서 교육을 1년에 적어도 10번 이상도 받지 않는다. 그럼 무슨 차별성이 생기겠냐고. 그냥 고이는 거지. 썩은 물 되는 거지. 그럼 크루들, 잘 생각해봐. 쌓수는 배웠다. 아카데미 교육 들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습을 할 때, 노력을 했을 때 그걸 얼만큼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크루들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해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디지털이나 세팅펌을 많은 거 연습을 해. 그러면 그냥 말았다의 위를 두면 아무 차별화도 생기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강의 때 모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나 그 연수점에 민아 원장님 때문에 강의할 때마다 약간 모순이 생겨. 뭔지 알아? 나는 늘 강의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경영교육 때. 아, 히피펌으로는 돈 못 번다. 근데 히피펌으로 돈 벌고 있거든. 하이퍼포머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 히피펌 방문주기 안 나오고 시술 속도 안 나오고 시간 안 나와서 돈 벌기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다. 근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은연중에가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늘 물어봐. 민원자를 만나면. 근데 히피펌 방문주기 굉장히 긴데 이거 어떻게 컨트롤해요? 이러면 뿌리펌 테크닉을 자기가 만들어서 고객들이 오면 일반 펌으로 뿌리만 말아준대. 뿌리만 말아준대. 아, 그럼 보완이 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계속 생각하고 노력을 해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크루들도 연습을 할 때 선생님들이 과제를 주잖아? 그럼 과제 주는 거 이상 해야 돼, 얘들아. 과제 주는 것만 해선 성장 못 해. 그건 기본인 거야, 과제를 하는 건. 영어 배우는데 A, B, C, D, E, F, G, 알파벳 외워하라고 얘기해서 알파벳 딱 외워갖고 오면 실력이 늘어? 안 늘어. 볼륨 매직 과제를 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극한까지 해볼까? 시간을 몇 분까지 줄여볼까? 와인딩을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화된 메뉴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와 내가 갖고 있는 프로모션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정말 극한까지 단련을 해야 돼. 극한까지. 그 극한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화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블로그, 디자이너 선생님들 블로그 1년 똑같이 썼잖아, 계속. 그럼 똑같이 썼던 대로 계속 써봐요. 성장할 수 있나? 더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강현 선생님한테 칭찬했어. 인스타 할 줄 몰라요, 이현수 시장이? 인스타 할 줄 몰라? 인스타 3년 했잖아. 근데 몰라? 인스타 할 줄? 근데 왜 배워? 어?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건가? 더 배우고 싶어서. 그게 차별화됐다는 거야. 더 배우고 싶다. 하나를 배웠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윤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팬덤을 형성해야 돼. 윤리적인 관계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세 가지를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무리한 세일즈 하지 말아라. 클리닉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라. 세 번째, 고객한테 좋은 경험 줘라. 이걸 늘 얘기해. 그럼 첫 번째, 무리하게 세일즈 하지 말아라. 이 클리닉 하지 말아라. 이 뜻은 뭐냐면 굳이 클리닉을 팔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그게 롱런이 되는 거야. 그게 롱런이 되는 거라고. 뭔지 알아? 내가 만약 예를 들어 매출을 2천, 3천을 했어. 근데 이게 버거워. 그러면 이게 아직 내 게 아닌 거야.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클리닉을 하는 거, 그걸 권유하는 거. 만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못 쓸 리더야. 못 써먹을 리더. 왜? 내가 미용 23년 하면서 이미 깨달았거든. 그냥 깨달았어,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된 부분이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렇게 해서 성공한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 오래간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 정말 오래가는 디자이너들은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테크닉으로 롱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 지금 매출 맞추야 버거, 매출 좀 더 하고 싶어 이러면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을 쌓고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냥 고객한테 세일즈 많이 해서 업세일즈를 해서 매출 더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잡잖아. 여러분들 수명 깎아먹는 거야. 깎아먹어. 오래 못 가. 고객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 진짜. 그러니까 매출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뭐 얘기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무리하게 세일즈 하지 마라. 두 번째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머리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이 머리를 받으러 오는 게 중요해서 미용실에 온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받으러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용실에 온다고 생각해? 내가 이 허쉬컷 인스타에서 보는 허쉬컷 이미지를 보고 이 허쉬컷을 똑같이 받고 싶어서 미용실에 온다고 생각해? 어? 전혀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리뷰를 보고 이 사람이 친절할 것 같아서 이 매장에서 온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야. 뭘까? 인간의 궁극적인 니즈는 여러분들 인간의 궁극적인 니즈는 만족이야. 무조건 만족. 만족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만족하기 위해서 간다고. 내가 싸이 콘서트에 갔어. 그럼 뭘 위해서 가는 거야? 싸이가 노래를 잘 불러? 아니 나처럼 잘생겼어? 이거 안 웃기니? 아니 넘어갈게 이것도. 아니 싸이가 뭘 잘하는데? 노래를 잘 불러? 노래 잘 불러 얘들아 싸이가? 아, 노래 잘 불러? 막 뭐 소양처럼 막 옥타브 막 넘나들어? 싸이 노래는 노래방 가서 나도 다 부른다. 목소리만 크면 다 부를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가? 흠뻑쇼 뭐 때문에 가? 미친 듯이 놀러 가는 거잖아. 그럼 싸이가 잘해야 되는 건 뭐야? 미친 듯이 잘 놀아주면 돼. 잘 놀아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나 권진아 진짜 좋아하는데 권진아 콘서트 가. 그럼 왜 가? 그거? 노래 너무 잘하잖아. 권진아. 예뻐? 솔직히 말해서 권진아가 막 뭐 우리 리나나 원영이처럼 이쁘니? 아니란 말이야. 예쁜 애들 보고 싶으면 아이브 콘서트 가면 돼. 르세라핌 콘서트 가면 돼. 근데 왜 가? 권진아 콘서트 왜 가? 성시경 콘서트 왜 가? 왜 가? 노래 듣고 싶어서 가는 거야. 노래 잘하면 돼. 만족의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뻐서 가? 잘생겨서 가? 어? 얼굴 보고 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인스타그램에 뒤에 문 한 번만 닫아줄래? 미안해. 아 하나가 우리 하나 춥구나. 어?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예뻐서 오는 거야? 고객들이? 어? 그런 거 없어. 그 정도는 없어 우리 브랜드에. 어?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빼고 그런 사람 없어. 어? 없단 말이야. 얼굴 보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머리를 정말 잘해? 그냥 진짜 솔직하게 해볼게. 머리를 진짜 잘해? 머리를 진짜 차별화성 갖고 잘할 수 있어? 어? 나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난 아직도 카이정해요. 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봐. 왠지 알아?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번에 싸순 다시 듣잖아. 들어봐봐. 내가 왜 잘하는 줄 알아? 아직도? 여러분들 손님 머리 자를 때 정말 극한까지 노력해서 잘라? 섹션을 정말 한땀 완벽하게 타고 핀셋 안 쓰고 분무만 딱 해갖고 엘리베이션, 디렉션, 바디 포지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무조건 자르려고 노력해? 어? 이도랑 지아랑 세 명이랑 주희는 늘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어? 아니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자르지?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자를 수 있는 줄 알아? 난 그렇게 커트를 자르니까.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아니라 머리를 잘하는 걸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저 못 이겨요. 저는 섹션 한 개에 목숨을 걸고 바디 포지션 하나에 목숨을 걸고 핑거 포지션 아이레벨 디렉션에 목숨을 걸고 머리를 자른단 말이야. 보여줬을 때 그게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 안 자르잖아. 빨리 잘라야 되고 쉽게 잘라야 되고 편안하게 잘라야 되고
디자인 잘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자르잖아. 그러니까 다르다고. 다르다고. 머리는 내가 더 잘 자른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 있겠지. 감성은 여러분들이 더 뛰어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머리를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잘라서 올까? 그거 아니라고. 뭐야? 만족. 만족. 만족 뭐야? 왜 카이정헤어에서 와? 서비스가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샴푸를 잘해주고 상담을 잘해주고 머리를 받고 나갔을 때 만족이 됐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됐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으면 안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집을 좀 버리고 생각을 좀 바꾸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더 많이.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팬덤을 형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에 목숨을 걸지 마.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숫자를 만드는 건 사람이야. 결국에. 숫자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선생님들한테 얘기할게. 내 눈에 5천, 6천 그 매출이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어. 그걸 만들려면 엄청난 팬덤만 있으면 돼. 5천만 원, 6천만 원 매출할 수 있는 팬덤. 그럼 내가 매출을 계속 할 때, 월 마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출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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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월마다 얼만큼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 고객들을 얼마만큼 만들어 먹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걸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나는 강의했을 때 폐강이 안 돼. 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내일도 강의하고 마지막 날까지 강의하는데 다 완강이에요. 한 번도 인원 한두 명 빈 적도 없어. 무조건 모집하면 무조건 풀강이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진심으로 강의해서 모은 팬들이니까 한 번 안 들어. 다섯 번씩 들어. 한 강의를. 다섯 번씩 듣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로 팬덤 형성해야 돼. 그리고 SNS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갖고 SNS를 해야 돼. 이걸 갖고. 제가 얘기했죠. SNS 우리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SNS 할 때 우리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키워드. 무슨 키워드? 우리가 갖고 있는 키워드 뭔데? 고객을 만족시킨다. 고객을 감동시킨다. 고객한테 좋은 경험한다. 혹시 찬바람 나오니? 이거 히터 좀만 더 켜줘. 애들 추워한다 계속. 봐봐 이렇게 만족. 인간의 만족. 니들이 춥던 말던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 추우면 안 돼. 자꾸 오줌 싸러 가. 약간 이거잖아. 자꾸 가잖아 오줌 싸러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봐봐. 나만의 키워드로 공략한다는 게 뭐야 얘들아? 남들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돼. 왜 허시컷을 자르는 홍대에 허시컷을 자르는 애들이 몇천 명인데 왜 그거 갖고 싸울라 그래. 왜 태슬컷을 몇천 명씩 하는데 왜 태슬컷을 갖고 싸울라 그러고 아이비리그 컷, 드로 컷 이런 걸 몇천 명씩 하는데 왜 그런 걸 갖고 싸울라 그래. 간지 안 나게. 뭘 갖고 싸워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싸워야 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갖고. 그게 뭔데? 나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다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매일 스토리 마감했을 때, 피드 마감했을 때 어떻게 끝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끝내라 그랬어? 고객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발. 진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뭐. 매출 얼마 했다 이런 거 올리지 마. 진짜 올리지 마. 그 매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매출이 그 고객이 그걸 봤을 때 기분 좋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올려줘야 되는 건 뭐겠어? 그 매출 많이 했다, 고객 많이 했다 이거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그렇게 키워드 잡는 사람 너무 많다고. 근데 정말 오늘 하루 나한테 오신 모든 고객님들 기다리면서까지 피곤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다 모두 다 배려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좋은 관계로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감동을 공유해야지. 잘 되는 매장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카이정헤어 안에서도 인스타 피드 보면 딱 답 나와. 스토리 보면 답 나와. 고객이 먹을 걸 사갖고 왔대. 상수점 보면 먹을 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저렇게 포동해지는 거야. 볼살 다 터질라 그러잖아.
근데 상수점 고객들이 왜 먹을 걸 많이 사가는 줄 알아? 고마우니까. 그럼 너네들이 홍보해야 되는 건 뭐야? 아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걸 사갖고 온다. 미용실 가는데 먹을 거 사갖고 오는 고객들이 흔하니? 그치? 하은이 자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먹을 거 뺏어먹는다고. 어? 그런데 휘어리가 그거 좀 뺏어온 거면 좀 어때? 호근이랑. 그치? 네가 더 많이 받으면 되잖아. 고객님들한테. 그럼 그걸 자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고객들이 더 많이 사갖고 온다? 되게 신기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인스타에 저의 고객님은 저한테 감동받은 걸 공유해줘요. 이렇게 내가 인스타를 하잖아? 그럼 고객들이 와서 고맙다고 얘기라고 하고 나한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줘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먹을 걸 계속 사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이 안 빠지는 거라니까? 아 진짜 나 조금 아프다고 스토리 올리잖아. 몸이 안 좋아 이러잖아. 사람들이 소고기랑 과일을 진짜 문 앞에 요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냥 보내줘. 진짜 이 정도 보내줘. 아까 주위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카데미로 먹을 거 계속 보내줘. 샤인머스캣 뭐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보내줘. 왜? 왜일까? 아프면 안 돼요. 힘내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는 나만의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응원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루님들도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야. 아카데미 왔잖아? 아카데미 오면 여러분들 아카데미에서 수업 받으면 기분 좋잖아. 성장했으니까. 그럼 그걸 공유해. 그걸 공유해. 아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신입 디자이너지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연습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계속 피드가 좋아져. 그러면 나중에 고객들이 무슨 생각할까? 얘들아 멋있다. 와 선생님 진짜 미용 진짜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신입이지만 인턴 생활 진짜 멋있게 한 것 같아요. 믿음이 가요.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머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맞지만 그 기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키워드로 세상 공략해 나갈 건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저만의 키워드를 잡는 건 뭐냐면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파? 아프면 강의 안 해도 돼? 피곤해? 뭐 36시간 정도 잠 안 잤으면 강의 안 해도 돼? 오늘 워크숍 못 할 것 같아요. 안 나올게요. 이러면 돼? 왜 누군가는 아프고 힘들어도 해내가는데 왜 누군가는 아프고 힘들면 포기할까? 응? 내가 정한 거야, 내가. 내가.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나는 어떠한 힘든가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루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멋있는 거예요, 키워드는. 미용 힘들지? 미용 안 힘든 직업인가? 미용 너무 힘들지? 그 힘든 미용을 나는 이겨냈다. 이게 멋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멋있길 바래.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돼.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살아간다, 인간이 성장한다 이거는요 딱 두 가지야. 이거는 조금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가 태어났어. 딱 태어나는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결정했나? 이 태어남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지. 왜 태어났어? 우리는 왜 태어났어? 우리는 왜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맞아. 엄마 아빠가 약간 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태어났겠지. 그럼 우리가 태어난다는 걸 누가 규정했는데? 아무도 규정해줄 수 없었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를. 예를 들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내가 키가 몇이다, 얼굴이 어떻다, 어떤 부모를 만났다. 이걸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다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어남이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럼 그 결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인정해야 돼.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난 왜 이런 형제를 만났을까? 왜 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난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지지리도 못 사는 부모한테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이런 것들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아, 내가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인정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인정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육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잖아? 성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행운이야. 그 자체도. 왜? 어른이 되는 데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세상이 그 기회를 준 거야.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사고로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 어? 내 고객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식이 둘 있는데 그 9살짜리 딸이랑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내 고객님인데 딸이 9살 때 신호등 건너다 차에 쳐 죽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아버지랑 아들이랑 7살짜리 아들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었어. 어? 그래서 그 여자 어머니가 미쳤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봤을 때 와, 우리 동네 미친 여자 한 명 산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산 사람들은 그 사람 히스토리를 알아.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운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줘서 어른까지 간 거지,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어른이 된 것도 내가 결정 못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나랑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남들이랑 대화해봤자 여러분들 소용없어.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와갖고 카이정 원장님 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내가 결정해주면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나한테 물어보라고. 나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왜 나는 이걸 결정했는지, 나는 이걸 갖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나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모든 질문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어. 그럼 좋은 디자이너 되고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 기술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노력을 하자. 그러면 한 발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가만히 서서 아, 지금 있는 매장은 안 돼. 지금 있는 선생님 밑에서 안 돼. 지금 있는 환경 앞에서 안 돼 이러잖아. 그러면 한 발 후퇴야. 더 멀어져. 더 멀어진다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 그럼 아,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한 발 나갔는데 아, 지금 있는 부모님 밑에서 아무것도 못해. 아, 지금 있는 환경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한 발 후퇴야. 더 멀어져. 그러면 내가 경험으로 이해하고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삶을 확장시킨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거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용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지고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해볼게. 매장에 원장님이 손님이 많아. 그럼 매장에 원장님이 손님이 많으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 원장님이 손님이 많아서 내가 고객이 없는 걸까? 매장에 실장님이 고객이 많아. 그럼 그 실장님이 고객이 많아서 내가 안 다닌 걸까? 옆에 매장은 장사 잘 돼. 근데 그 장사 잘 되는 매장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다 계속 후퇴라고. 후퇴. 후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얼마 전에 제가 뭐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밥을 먹었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저는 뭐를 하고 싶은데 이런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던져. 근데 이거 자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다 할 수 있어. 카이정 헤어에선 컬러 하면 안 돼? 해도 돼. 해도 돼. 카이정 헤어에서 디자인 컬러 해도 돼. 탈색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근데 그걸 했을 때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건 누구야? 나라고 나.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노력 못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놓고서 왜 그걸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자기 고백, 자기 개발을 통해서 무조건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능력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해내는 경험을 해야 돼, 얘들아. 그거가 진짜 바뀌는 거야. 자기의 삶에 있어 자신감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저희 올해 3월 달에 책 냈잖아요. 제가 책 쓴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어? 에? 원장님 왜요? 도대체 왜? 왜 쓰는 거야? 뭐 책을 왜 써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지. 책을 왜 썼을까 내가? 잘해? 내가 책을 잘 써? 내가 책을 써본 적 있었어? 없어 그런 거. 근데 왜 써봤을까? 책을 써보는 경험을 하면 성장을 하니까 쓴 거야 그냥. 그냥 이걸 쓰는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쓴 거라고. 그래서 책을 썼어. 끝까지 썼어. 그러면 끝까지 썼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 뭐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교보문고에 막 베스트셀러 걸리고 7주 동안 하고 막 전국 투어하면서 책을 제가 거의 이 몇십만 부를 팔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책을 다 썼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난 이걸 끝까지 했다. 그럼 나 다음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 있어. 이걸 여기까지 정리해놨으니까. 근데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 선생님들 말고 크루들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웍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되잖아. 웍이 뭐가 어려워. 한 명 하는 거나 120명 하는 거나 똑같아. 똑같아. 한 명 한 명에서 120명 하는 거지. 우리가 120명을 동시에 얘들아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한 명 한 명이야. 그걸 120번 하는 거야 그냥. 그걸 그냥 120번 하는 거라고. 근데 한 번 해봤잖아. 그럼 120번을 왜 못해? 포기한 건 나라고. 나. 근데 그 120번을 포기한 사람은 성장을 못해. 왜냐면 포기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그냥 안 돼 하고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머리를 자라고 싶어서 맨즈 살롱에 가? 가. 그럼 내 선택이 진짜 빡시고 진짜 어렵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선택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받고 내 업은 성장을 해. 근데 그냥 조금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조금 그냥 쉽게 가고 싶어서 이직을 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진심이야. 절대 안 돼.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걸 깨부수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목표가 돼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의정 멤버들 있거든요. 그 롤팀, 카이정 롤팀. 우리 휘열쌤이랑 홍곤쌤이랑 지호쌤이랑. 우리 게임할 때 보면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있지, 뭐? 우리가 포기하면 지는 거야, 알지? 우리가 포기하면 지는 거야. 포기 안 하면 던지지, 다섯 명이 다 던지지 않으면 못 이겨? 게임을? 다섯 명이 안 던지고 게임을 하면 이길 수 없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난간, 지금 이기지 못할 팀을 만났어. 근데 우리가 다섯 명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만약 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졌잖아. 졌지만 잘 싸웠다. 행복했다. 재밌었다. 이러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그냥 던져서 끝나면 개운하니? 찝찝하지? 아 이거 씨 이길 수 있었는데 괜히 이렇게 했네. 아쉽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야? 그 모의정 롤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먼저 배운 게 뭐야? 포기하지 않는. 그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어 얘들아. 게임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 되게 한심해 보일 수 있겠는데 아니라고. 그 보이스톡을 통해서 지호야 할 수 있어. 휘어라 할 수 있어. 조호야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 한심하지 않아 우린 그렇게.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작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 많이 해봐. 달라져. 달라져. 모든 건 다 달라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은 결국에는
업의 성장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성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고객한테도 똑같이 통용되는 거야. 사람이 좀 어렵지. 근데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면 내 고객도 나 포기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포기하는 순간 고객도 같이 포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용을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무슨 책임이 있을까?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이 있을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얘들아?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우리의 고객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동행자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어느 한 그룹이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카이정웨어가 갑자기 망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망했다, 이게 왜 망하는 줄 알아? 응?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인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뭔지 알아? 나 카이정웨어에서 필요 없지. 나 카이정웨어에서 없어도 돼. 나 대체할 수 있어. 그럼 망하는 거라고, 내가 소속한 그룹이. 그래서 망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 모든 그룹은 다 성장해. 근데 내가 나 근데 저 사람 나 별로 필요 없지 않나?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크루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 잘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크루 시절을 돌아보잖아? 진짜 남달랐다?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크루들, 디자이너 생각해봐. 자, 머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5분의 짬이 생겨. 그럼 뭘 해야 돼? 뭘 먼저 생각해야 돼? 영순이가 뭐야? 5분의 짬이 생겼어. 내가 크루인데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머리를 하다가 5분의 짬이 생겼어. 그럼 뭘 해야 돼? 5분의 시간이 생겼어. 그럼 뭘 해야 돼? 응? 그래, 다른 쌤 도와드리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주연아,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뭐가 있을까? 5분의 시간이 남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멋진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객님 돌아보기? 정확하게 설명할게. 똥 싸고 오기? 오줌 싸기? 뭐 먹기?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내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 5분 내에. 자, 봐봐. 지금 트레이가 가득 쌓여 있어. 나라면 이거 5분 안에 치울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면 돼. 지금 중화를 해야 돼. 근데 나라면 이거 5분 안에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면 돼. 그 5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그룹은 망하지 않아. 근데 내가 5분의 시간이 있는데 5분? 그냥 날려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그 그룹은 망해. 내가 손이 남을 때 데스크 가서 핸드폰 하는 디자이너 선생님 있잖아요. 제일 한심하다, 솔직히. 진짜.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데스크 가서 5분의 시간에 핸드폰 본다? 그러면 나는 그 그룹을 성장시킬 수 없어. 그리고 그 그룹은 성장할 수 없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5분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디자이너는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머리하다 5분의 시간이 남았어. 그럼 뭘 해야 돼? 고객 옆에 있어, 그냥. 그게 가장 베스트야. 고객 옆에서 5분 놀아주면 안 돼? 내가 지금 5분의 시간이 남았어. 그럼 고객 옆에서 5분 놀아주면 안 돼? 놀아줘, 그냥. 놀아줘. 나랑 일한 사람들 알잖아. 나 카이정에서 디자이너로서 일했을 때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 알잖아. 하은이 일해봤잖아. 그치? 지연이도 일해봤잖아. 나랑 일해봤잖아. 내가 고객님 앞에 두고 담배 피러 가니?
내가 고객님 앞에 두고 밥 먹으러 가니? 내가 고객님 앞에 가서 데스크 가서 핸드폰 하고 있니? 나는 고객님 옆에 절대 안 떠나.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 때도 잘 됐던 거야. 왜? 그냥 그 선택이 5분씩 계속 쌓여서 내 시간을 만들어주거든. 저 담배 안 펴요. 저 근데 백 대표님 아시겠지만 더 저 담배 폈을 때 하루에 한 갑 넘게 폈어요. 기본적으로 다 거의 완전 개꼴초였단 말이야. 담배 폈을 때. 준호에 있을 때만 해도 개꼴초였어. 근데 내가 담배를 왜 끊었는 줄 알아? 내 고객님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선생님 짬날 때마다 담배 피고 오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그렇게 일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객님 나한테 얘기하다 그날 끊었다. 담배 그날 끊었어. 왜 끊었는지 알아? 고객이 싫어하니까. 그거 안 하면 돼. 근데 고객 옆에 있는 것도 고객 때문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마 발라놓고 데스크 가서 핸드폰 한참 하다가 시간 이제 10분 됐으니까 가야지. 그게 일하는 거야? 고객님 중화 발라놓고 와인딩 해놓고 디지털 넣었으니까 10분 지났으니까 이제 가야지? 10분 넣어놨으니까 10분 딴짓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고객의 만족을 만들어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10분을 옆에서 있어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크루님들도 어떤 디자이너가 좋아? 나랑 같이 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아? 그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석유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주영이가 겪었던 일이야. 주영이 옛날에 한번 다운펌 한번 잘못했다가 엄청 혼난 적 있었지. 아니요? 지현이 말고. 옛날에 주영이가 석유점 입사한 지 진짜 초창기 때 지금 없는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주영이가 다운펌을 잘못했어. 근데 다운펌을 잘못해서 주영이가 그때 엄청 혼이 많이 나고 엄청 많이 울었어. 외장에서.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건 주영이 잘못이 아니야. 설사 주영이가 다운펌을 잘못해서 찐빠가 났다고 하더라도 너 잘못은 아니라고. 누구 잘못이야? 주영아? 누구 잘못이야? 주영아? 너 잘못 아니면? 그게 세상이 잘못된 거야? 누구 잘못일까? 여튼 주영이 잘못은 아니야. 왜냐면 고객이 주영이한테 머리하러 온 건 아니잖아. 누구 잘못일까? 디자이너 잘못이지. 이거 알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크루들이 일을 하다 실수를 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그 실수를 백업 해주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실장 원장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 직급자들 실장님들 있잖아요. 이번에 승진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매장에서 일어나는 신입 디자이너들의 실수, 크루들의 실수 여러분들이 백업하는 게 직급자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그냥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 나 라스베가스에서 그 백이사랑 통화하면서 통합이 40만 원 넘게 나왔거든. 국제통합이. 내가 40만 원 왜 썼는지 알아? 국제통합이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들 카이정웨어에서 컴플레인 생기면 고객들이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줄 알아? 나한테 무조건 DM 무조건 먼저 날려. 고객들은. 왜냐면 내가 대표니까. 컴플레인 들어오잖아? 나 다 알아. 여러분들이 앞만 리뷰해서 숨기려고 해도 고객들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쏜다니까? 컴플레인을? 쏜다니까? 다 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 컴플레인 받았을 때 그거는 제가 케어할 일이 아닌데요, 고객님? 저 지금 외국에 있는데요? 그냥 고객님이 디자이너랑 알아서 둘이 협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3시간 동안 통화하고 고객이랑 DM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운전하면서 40만 원이었었어. 그 고객이 받은 시술도 40만 원 안 했을 거야. 왜 그랬을까? 그걸 책임지는 게 내 일이니까. 그럼 내가 그걸 책임 안 지면 내가 필요한 존재야, 여러분들한테. 카이정웨어에서 얘기해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힘들면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그거 씹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 다 못하니까 새벽에라도 전화할게요. 무조건 전화해서 다 해결해 주잖아.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크루님들은 매장에서 필요한 존재야,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필요한 존재야. 왜냐면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 디자이너들, 고객 케어는 디자이너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부리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육비를 투자해주고 더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장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 디자이너 선생님이 내가 필요하구나. 이 고객을 완벽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서포터다. 나는 그냥 손이 필요한 그냥 하나의 부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디자이너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룹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카이정 헤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랑 동행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너무 중요하거든. 크루도 중요하고 고객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한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성장할 거예요. 저희는요 더 다양성을 많이 존중할 거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거예요. 저는 24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과업은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 미용업계에서 카이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끝났어. 카이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할 만큼 했어. 나는 미용업계를 위해서 할 만큼 노력했어. 그러면 나는 24년도에는 다시 카이정 헤어를 위해서 일을 할 거거든요. 처음에 20년, 21년 일을 했었던 것처럼 다시 24년도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조직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제가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 방에 올려주는 거 교육, 마케팅, 교육 들어라. 기술 교육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그냥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겠어?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장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 그룹을 성장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더 나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우리가 자존심을 굽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더 성장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객을 아쉬워하면 안 돼. 그리고 고객들을 우리가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고객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고객이 우리를 원하니까 고객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 나아가는 브랜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야 돼요. 저도 더 성장해야 되지만. 그래서 24년도에는 저의 과업은 딱 하나예요. 카이정 헤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본사팀 충원, 이강원 차장님, 이강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유진 점장님 이런 분들 오는 이유가 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강원 기획실장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뷰카 알아요? 뷰카 창립자예요. 뷰카라고 하는 그 사이트 알잖아요. 에듀케이션이랑 홈쇼 그 미용 쇼핑이랑 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핫한 그 그룹이거든요. 그거를 기획으로 만든 창립자예요. 근데 그만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 섭외를 했다는 건 우리가 더 나아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점수 50개까지 늘리겠다는 거 진짜 하는지 못하는지 봐라. 카이정 헤어 식구들 알 거예요. 제 말로 뱉으면 제가 헤어 안 해요?
해요. 저는 말로 뱉는 순간 못할 거면 얘기하지도 않아. 말로 뱉는 순간 하는 걸로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50개, 지점수 50개 왜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뭐 그거 해서 뭐 감히 받아갖고 부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 미용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더 존중받는 직업으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미용한다 그랬으면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미용사들 인정받고 존중받아 아니면 인정받고 존중 못 받아? 미용한다 그러면 그거 공부 못하는 꼴통들이 하는 거잖아. 집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무슨 미용이야? 기둥서방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아니지. 미용 진짜 멋있는데, 진짜 대단한 직업인데 그거 안에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된 거고,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에요. 나이가 40이야. 나는 더 이상 성장의 목표를 두지 않아. 내가 얼만큼 후대에 많이 물려줄 수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지점수로 50개를 목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점의 리더들이 되길 바라는 거고, 더 많은 여러분들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동행자들은 알잖아. 아까 지점수 50개 얘기했더니 그럼 너 뭐 아까 몇 토종 원장하고 넌 몇 토종 원장하고 하라고. 저기서 뭐 아까 그러더만 너 그럼 뭐 30호종 원장 네가 하고 31호 내가 하고 뭐 33호 너가 이러더만. 그게 맞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못해? 못해. 디자이너로서 성장했고 디자이너 돼서 고객 많은 고객 만나서 좋은 환경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리더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너네들도 이끌 수 있잖아. 사람 이끌 수 있잖아. 우리 처음에 향동점 식구들 알겠지만 우리 처음에 8명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금 100명이 될 줄 알았니? 이 친구들 이끈 게 본점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서교점 그 뒤에 이어져 와서 지금 청라점까지 온 게 결국에는 11호점 신촌점 식구들이 이끌어 갖고 12호점까지 간 거야. 50호점까지 오픈한다는 건 계속해서 그 뒤로 이어가겠다는 거야. 이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거야. 망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뭐라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2024년도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에요. 공부하세요. 노력하세요.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강의 끝날 건데, 나는 두 가지를 믿지 않아. 첫 번째는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진짜 믿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는 건 없어. 힘들어도 다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다 할 수 있어.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가 다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24년 포기하지 말아요. 진짜 포기하지 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못해?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진짜. 홍은아 블로그 몇 개까지 쓸 수 있을 거 아니? 400개까지 써봤잖아. 어? 500개? 500개 써? 500개 써 그러면 500개 쓰면 되지. 뭐가 문제야? 500개 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불가능 없어 인생에. 불가능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건 그냥 나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불가능. 불가능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강의 끝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마지막. 내가 요즘 깨달은 건데, 인생은, 얘들아, 인생은 내가 태어나면서 약간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 나의 운명이 있거든? 내가 될 운명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인간은 그런 것 같아. 다 자기가 태어난 그 운명이 있어.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운명이 다 정해져서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과정 자체가 나는 요즘에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야. 하나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내 운명 내 운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확인하면서 요즘 깨달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아. 굉장히 운이 좋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운을 타고났어. 왜?
너네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니?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눈이 한쪽이 없어?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태어났죠. 암 걸린 사람 있니? 없잖아. 운이 너무 좋아, 너네들은. 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불구된 사람이 있니? 여기 없잖아. 없어, 그런 사람. 운이 너무 좋아. 그럼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진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 다리 한쪽 없게 태어난 사람들, 팔 한쪽 없는 사람들, 눈 한쪽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가능해 있는 거지. 우린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운이 너무 좋게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이 너무 좋게 태어난 거야. 나 40이야. 여러분들 끽해봤자 이제 31, 32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 브랜드에서 제일 나이 많은 게 신설 원장님이거든? 나 다음에? 카이정에어, 나도 3년 전에는 우리 신설 원장님 같았어. 딱 신설 원장님이랑 똑같았어. 3년 전에는 그냥 한 브랜드의 원장, 부원장. 나도 저랬어. 3년 전에 저랬다고. 근데 지금은 연매출 100억이 넘는 브랜드의 오너야, 리더야. 3년 만에 운을, 내가 어디까지 운을 갖고 있는지 다 까본 거지. 어떻게?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운을 한번 까봐. 우리 포켓몬 카드 옛날에 해봤죠? 포켓몬 카드 안 해봤니? 그럼 포켓몬 빵은 사본 적 있니? 포켓몬 빵 살 때 내가 좋은 패가 나한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계속 사보는 거지. 그럼 끝까지 계속 사면은 내가 원하는 패가 안 나올까? 나와, 결국에는. 진짜 나와. 끝까지 사면 결국에 나와. 그러니까 모든 건 결국에는 끝까지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제가 BMW 세대 갖고 있잖아요. 왜 세대 샀는 줄 알아요? 옛날에 20살 때 나한테 던진 어떤 개새끼의 말 때문에 그래. 우리 형 친구 중에 진짜 개새끼가 한 명 있었거든. 근데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BMW가,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니까 BMW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던 시대지. 근데 그 사람이 21살밖에 안 되는데 2억짜리 BMW 끌고 다녔거든. 그래서 하루는 우리 형 놀러 와서 차를 타고 왔길래 내가 그 차 너무 좋잖아, BMW 나 처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와 형 근데 이 차 진짜 좋아 보여,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노력해도 이런 차 못 사. 그게 X5였어. 그 차가. 그 내가 물어봤지. 이 차를 왜 못 사? 왜 못 샀을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지.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날 만나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내가 잘 됐을까? 걔가 잘 됐을까? 난 내가 더 잘 됐을 것 같아. 왜냐면 걔는 걔의 타고난 운명 때, 운 때문에 아마 노력을 안 했을 것 같거든. 난 노력했고. 그럼 걔는 결국에는 자기 운명을 안 까봤으니까 여전히 시작점에, 시작했을 때 그 좋았던 부모님 운빨로 살고 있을 거고, 나는 내가 내 운을 까보면서 결국에 내 운의 정점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보면 돼. 포기하지 마. 진짜 포기하지 마. 그래서 동행, 이 의미의, 2024년의 동행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동행시키느냐는 거야. 내 열정, 내 노력,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열정과 노력과 가치를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중꺾마. 중요한 건 중꺾마. 데프트를 믿어, 얘들아. 데프트는 롤드컵에서 우승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뭐 그렇다고. 포기하면 끝난다고. 자, 그래서 저희 2024년도 카이정에어 프로젝트 X를 진행하면서
제가 시간 7시 30분까지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7시 29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꼽 시계가 정확해요. 절대로 1분의 오차도 내지 않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카이정헤어 동행자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카이정헤어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계속 할 거고 크루님들 포기하지 않고 좋은 디자이너 될 수 있도록 노력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다시 깨워서 데리고 갈게요. 내년에는. 그래서 만약 길 가다 엎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일어나.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2024년을 기획한 우리 본사팀 큰 박수로 감사 인사 한번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감사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저희 이렇게 4시간 동안 강의 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박수 한번 주고요. 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년에도 같이 하자라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씩 해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오, 좋아. 자, 앞줄 한 번만 살짝만 숙여줘요. 앞줄 한 번만 숙여주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문구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2024년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2024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